말리고 있는 산세베리아예요. 그래서 얘네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말린 뒤에 잘라서 물꽂이를 해볼 거예요. 얘는 지금 분갈이하고 한 4일 정도 돼가지고 적응기를 주려고 물을 안 주고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물을 한번 줄 거예요. 흙이 부실부실부실부실해. 산세베리아는 건조한 걸 좋아하고 과습에 정말 약하다 그래가지고 보시세요. 마사토를 엄청 섞어줬어요. 요거는 아까 전에 잘라놨던 잎 자른 거. 이게 예쁘게 생겼어. 이건 저번에 잘라놨던 산세베리아인데 이거를 오늘 한 세네 등분을 해서 물에 꽂을 만한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말려줄 거예요. 가위, 이건 알코올이랑 물이랑 섞어 놓은 거. 이걸로 가위를. 이 산세베리아는 잘렸을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꽂히게 되면 여기로는 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딱 이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딱딱딱 놔줄 거예요. 어디가 아랫부분인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놔주고. 아, 풀냄새 엄청 난다. 풀냄새 완전 좋아. 이거는 원래 빨래 집어넣는 빨래걸인데 말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걸어둘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윗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찝어서 말려줄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거 어디다 걸어주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말린 다음에 물꽂이를 해줄 거예요. 개구리야, 잘 말려주길 바래.